이번 행사는 남해 안별신굿 보존회가 주최하고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단, 거제시가 후원했습니다. 별신굿은 거제 지역의 해안 마을에서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 사이에 열리는 전통적인 축제로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합니다. 특히 중립마을 별신굿은 다양한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번 행사는 들만이당 산굿으로 시작해 산신제, 1월맞이, 돌메기굿, 할미당굿, 구전굿, 가만굿 등 다양한 의식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곱게 차려입은 무당들이 부채를 펼쳐들고 경상도 사투리로 구성진 기원을 연신 뱉어내는 모습은 관람객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중립마을 별신굿은 거제도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공동체적 단결을 도모하는 중요한 마을 행사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